최진기의 생존 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미국 금리가 비싸다 그럽니까? 한국 금리가 비싸다 그럽니까? 미국 금리가 비싸다 그러죠? 그래서 저금하려면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미국에 해야 되는 아주 이상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겪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시죠?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자,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6일 날 드디어 미 연방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추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최대 금리 차이가 지금 얼마가 나고 있습니까? 0.75%가 나고 있죠. 우린 기준금리가 1.5%인데 미국은 2에서 2.25가 되고 있고요. 우리 연말에 미국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1%까지 벌어지게 되고요. 내년에 두 번 정도 더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오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그런데 뭐가 됐느냐? 그날 주가는 쫙은 했는데 아주 조금 하락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채권 가격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저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채권의 금리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 금리,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췄는데 미국 채권이 여러분 거래되지 않겠습니까? 채권도 사면 이자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실질 이자죠. 근데 이건 오히려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죠. 네? 그럼 원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쉬워요? 아니면 쉬워요? 안 쉽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인상했는데도 이게 이랬다 아니면 뭐 그냥 대수롭게 생각한다. 시장이 별로 아닌 걸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참 미국 보면 진짜 화가 날 텐데 한국은 더 건방진 태도를 보여줬어요. 왜? 주가가 올랐어요. 미국 금리가 올랐는데. 아니, 미국 금리가 올라면 한국에 있던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되죠. 그럼 한국 주가는 올라가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떨어져야 되죠. 미국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미국으로 돈이 가니까 미국 화폐 가치는 뭐가 돼야 돼요? 평가절상. 그럼 우리 같이 화폐 가치는 평가절하 돼야 되죠. 그런데 그날 환율 하락했어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평가절상 됐어요. 미국 연방은행이 자존심 상할 일이죠. 내가 금리를 올렸는데 어디 한국 저따위 돈의 가치가 갑자기 올라가요. 제 말씀은 이미 요번에 미국 금리 인상은 이만큼 충분히 사람들한테 뭐 된 거다? 예견된 사태였다라는 걸 반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던져준 충격파는 정말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강의를 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있어요. 기준금리 뭐야? 자, 그 다음에 시중금리 뭐고 또 조달금리 뭐야? 이런 얘기도 막 나와보시잖아요.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돈이에요. 돈은 어디서 만듭니까? 한국은행. 그럼 LG전자. 냉장고는 어디서 만듭니까? LG전자.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누구한테? 자, 우리 여긴 대리점이라고 생각해보죠. 대리점이에요. 대리점이면 여러분 우리 이름 비교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은행이죠? 은행에다 냉장고를 주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기준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를 200만 원에 줄까? 180만 원에 줄까? 220만 원에 줄까? 이게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예, 중앙은행이 어디에다가? 대리점 혹은 뭐 시중은행에다가 뭐 예전에는 뭐 그거 갖다 콜금리를 기준으로 했다. 이제 지금은 RP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중앙은행이 한마디로 해서 시중은행에다 주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중은행은 이 냉장고를 얼마에 가져오셨어요? 얼마에 가져왔죠? 자, 200만 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여기까지 냉장고 갖고 오려면 비용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내가 이 한국은행에서 받아온 냉장고 가격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시중은행은 돈을 한국은행에서도 받아오지만 한국은행에서만 받아와요? 아니면 고객한테도 받아요? 고객한테도 받았고 때로 급할 때는 다른 은행에서도 받아오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모아서 평균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돈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어? 오케이? 이 돈을 조달하는데 이 냉장고를 내가 갖고 올 때까지 비용이 얼마 들었어? 그게 바로 무슨 금리? 조달금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은행이라면 은행 입장에서 돈을 갖고 온 원가야. 한국은행에서는 1.5% 해줬어요. 하지만 내가 이 은행이 돈을 받아오면서 전부 따져보니까 2% 들었어요. 그게 조달금리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 더 그냥 그럼 줄 때 대출해 줄 때 얼마 해줘야 돼요? 2% 해줘야 돼요? 아니죠. 자, 점포 운영해야 되죠. 인건비 들죠.
오케이? 예, 전산 뭐 구축하려면 돈 들죠. 그다음에 적정 마진이 보장돼야 되죠. 그래서 그거에다 얹혀서 주는 금리가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무슨 금리? 시중 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금리, 조달금리, 시중금리가 뭔지부터 이해하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건 기준금리가 되고, 이건 조달금리가 되고, 이건 무슨 금리가 되다? 시중금리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우리 최근에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사실 은행한테 열받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수도권에는 집 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야? 불가능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웃긴 왜 웃으세요? 자, 우리 지방에 하나 사셨어요. 어때요? 올라요? 안 올라요? 대출 끼고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수도권에 집 살라고 그러니까 이자가 부담돼서 못 사겠고. 그래서 지방에다 집 하나 사놨더니 이자 올린대요. 근데 지방에 집값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잖아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은행은 지금 계속 어떻게 해요? 돈을 조금씩 벌고 있어요. 왕창왕창 벌고 있어요. 왕창왕창 벌고 주가는 올라가고. 예, 지금 은행이 2016년에는 8조쯤 벌었어요. 근데 17년에는 11조를 더 벌었어요. 올해는 좀더벌 거라고 예상이 돼요. 괜찮아요? 열받아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조달금리보다 이거 엄청 세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시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픽스, 코픽스, 코픽스 금리 그러는데 코피 터져서 나오는 금리가 아니고요. 코픽스 금리라는 건 조달금리예요. 근데 은행마다 조달금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9개 시중 주요 은행이 모여서 평균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왜 평균 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요감 먹게 주택 대출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주자. 주택 대출 받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무런 기준 없이 주택 대출 받으면 괜찮겠어요? 문제 있어요. 은행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 시켜가지고는 9개 은행이 모여서 우리 조달금리가 얼마야? 그러니 적정 이윤 붙여서 주택 대출 담보대출을 하자라는 게 코피스 금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을 대출 받아 집살때 대출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금리는 바로 코피스 금리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금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마치고요. 금리가 이제 막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미국발 금리 인상 버티던 은행 선택의 순간 왔다.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더 커진 한미 금리 차 비판 커지는 한은 실기론 기회를 놓쳤다. 이미 올렸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연행 피할 수 없는 현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아, 저도 뭐 피할 수 있다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버트 아직까지 한국은행이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안 올리고 있죠. 왜안 올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 뭐 하는데 왜? 자, 우리 한번 쫓아가 봅시다. 자, 한국은행이라는 건요, 여기 나와 있지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바로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그럼 금리는 언제 올려야 됩니까? 물가가 너무 높을 때 올라야죠. 뭘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야, 물가가 이렇게 치솟아. 우리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물가가 막 오르잖아요. 서민들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죠. 그래서 은행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와야죠. 금리 올리면 사람들 물건 사요? 다 저축해요. 저축하죠. 그럼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은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물가는 당연히 뭐할 수밖에 없어요. 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재정경제부의 목표는 뭐냐면 경제성장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목표는 경제성장이에요. 한국은행은 그런 구절 없어요. 한국은행 목표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오르는 걸 잡자라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물가가 이러거든요. 1.4% 올랐어요. 물가 1.4% 올랐고요. 근원 물가는 1%도 안 올랐어요. 근원 물가가 뭐예요? 진짜 물가죠. 근원 물가라는 게. 뭐하고 못뺀 거. 우리 물가 중에서 제일 변덕쟁이 물가 뭐 있어요? 예, 농산물. 채소 가격 왔다 갔다 난리 치잖아요. 과일도 왔다 갔다 난리 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석유 가격, 원자재 있죠. 그래서 농산물이나 원자재 빼고서 내는 가격 물가가 근원 물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원, 루트니까. 오케이. 그게 1%밖에 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엔 여러분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또 뭐, 무슨 추세예요? 하락 추세죠? 원래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야지 금리를 인상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물가가 안 높고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함부로 물가를 올립니까? 아, 금리를 인상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요인들이.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계대출이 많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될것 같은데
가계대출이 많고, 가계대출 중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가계대출은 부동산 대출보다 훨씬 큰 문제는 바로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추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여러분, 2017년에서 2018년 2Q예요. 2분기예요. 6개월 걸린 거예요. 6개월 동안에 50조가 생겼어요. 거의. 45조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10%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10%가 늘었어요. 저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자영업자 경제 구조가 악순환에 빠졌다라는 거죠. 왜? 힘들어서 뭐 받았어요? 대출 받았죠. 그럼 여러분 벌어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근데 벌어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뭐 하고 있다? 또 대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뭘 보면 돼요? 자, 또 대출 받으려면 이제 은행에서 잘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어디로 가요? 제2금융권. 그래서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실질적인 바로 경제 구조에 악순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자영업자 문제.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뭐예요? 논란이 났죠? 그죠?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인 독립이 안 돼 있다라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제라든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거기서 가장 지금 현재 코너에 몰리고 있는 게 누구죠? 자영업자죠. 여론 안 좋아지는 것도 자영업자인데. 근데 여기서 정부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쉽지 않겠죠. 나쁘다 좋다라는 뜻을 떠나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영업자만 이렇게 박살나고 있다. 이자 지급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물론 무직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아,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 이자 올리면 배째라 해야지. 자, 그럼 금리 역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논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논란이 여러분 어디가 맞는지 저로서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어요. 제가 이쪽 기관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한국 경제 원고에서는 0.2% 차이마다 15조가 유출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KDI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자, 복잡하실 텐데요. 이게 0.25 베이스 포인트니까 0.25%랑 똑같은 말이죠. 0.25% 올릴 경우 외국 자본, 유출되는 외국 자본 되면 GDP 대비 0.38%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GDP가 약 1600조 잡아봅시다. 그럼 0.4% 잡으면 1.4조, 6조쯤 나갈 거다라고 얘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연구 기간마다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15조면 굉장히 심각해다라는 입장에서 저쪽은 발표한 거고 여기에서는 무슨 소리야, 6조밖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KDI에서 바라봤을 때는 금리 인상 쓰기는 아직 그렇지 않고 미국이 올린다고 우리가 올릴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주장을 피고 있는 것이 바로 KDI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라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제일 중요한 건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이 여러분 여전히 수출을 해서 경상수지가 올해 뭐가 돼야 됐습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수출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그죠? 금리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여기 금리가 역전됐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여러분 보세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미국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한국에서 돈을 빼가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빼가려고 그러더라도 뭐예요? 여전히 수출이 잘 돼서 한국 기업이 아주 뭐 어때요? 나빠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환율이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왜 뭐가 충분하니까 외환 보유고 그런데 여러분 돈을 빼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국 경제가 좋은 의미로는 예전과 다르게 1단계 도약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이란 문제가 그렇게 막 쉬운 문제가 아니다. 역전됐으니까 올려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금리 역전을 위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것은 있으나 그 자본 유출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국 경제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물가를 고려해야 되고 서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나와야지만 제대로 간 거일 수 있다. 사실은 올리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이전에 올렸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그런 모습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예전에 실기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어쨌든 경제 정책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누가 한다고 그럽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하죠. 얘네들은 뭐 가지고 합니까? 세금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그럽니까? 재정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금리 가지고 정책을 하죠, 주로.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하는 건 무슨 정책이라고 합니까? 금융정책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한국 경제 지표 상황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약간 우리 지금 경기 좋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 가장 큰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서 제공을 했죠. 왜? 여기서 여러분 뭐 했어요? 세금을 초과 세금 걷었다. 다 들어보셨죠? 20조 이상의 초과 세금을 걷어들였다. 사실은 정부가 사람들이 경제가 부담스럽고 어려워할 때는 돈을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금을 왕창 걷어들일 때는 여러분 경기가 나쁠 때예요, 좋을 때예요? 좋을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도 언제예요? 경기가 너무 좋을 때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도 흑자재정을 짜고 여기에서도 금리를 팡팡팡 올려버려요. 그럼 국민들한테는 어떤 신호를 줄수 있습니까?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조금 정책에 있어서는 기재부는 이미 예산안이 나왔지만은 보다 더 지출적인 적자재정 형태로 가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맞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진기의 생존경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위한 한미 금리 역전과 여기에 따른 한국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최진기의 생존 경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there now. Just relax. You've been asleep for almost 9 hours now. Horrible nightmare. Dreamed that I went back in time. It was terrible. Well, safe and sound now, back in good old 1955. 1955?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지만 그게 왜 소용이 없는 거냐면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리거든요, 원리. 그다음에 MIT 저 경영학과 경제학과 나온 애들 재무분석 우리가 못 이겨요, 여러분. 그건 임파서블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거죠. 주식 안에 녹아져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차트도 인문학이에요. 제가 오래 안 할게요. 이게 진짜 주식 강의예요, 여러분.